지난 주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. 김하중 주연의 영화 미녀는 괴로워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14일 영화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미녀는 괴로워는 13일 전국에서 14만 3천여 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 총 503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. 한국 영화가 5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 개봉했던 타짜 이후 처음입니다. 쇼박스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600만 관객 돌파도 바라볼 수 있을 전망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와 성형 등에 공감할 만한 소재를 맛깔스럽게 표현해 관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러닝 개런티로 출연 계약을 맺은 주연 배우 김하중과 주진모는 모두 높은 액수의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.